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한 경건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그렇게 할까? 그러다가 어느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의 소원, 뭐 결과는 같습니다만 한 경건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그렇게 정해봤어요. 미국의 그 침례교 목사님 이시면서 책을 많이 써가지고 그 책들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뭐 그분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이 목사님이 한 30년 이상 그 목회를 했는데, 그 목회를 하시면서 이 시편 67편을 10번 이상을 설교했다래요. 10번 이상을 자기 교회에서 계산해봤더니 한 3년에 한 번씩 설교했어요.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 성도들에게 계속 설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10번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뭐 한 2년, 3년에 계속 설교를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야, 그것도 참 쉽지 않다 하는데, 전 뭐 두 번, 같은 본문을 두번 설교해도 거의 뭐한 50% 이상 이렇게 바꿔서 설교를 하는데, 같은 본문을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얼마나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으면은 무려 10번 이상을 설교했다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 자기 목회에 시편 67편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짧은 시편이잖아요. 이 시편 67편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경건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마음의 소원.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67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두 가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 오늘 우리 1절에서 7절을 읽었는데 뭐가 많이 나와요? 어떤 단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뭘 기도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복을 달라고. 처음에도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시편이 또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기도로 마칩니다. 복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 올라와서도 기도했어요. 내가 이 설교하는데, 하나님 저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그래서 이 지금 시편 67편을 기도한 이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받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받은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 좀 복을 잘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복인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텐데, 그래서 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좀 하는 일도 잘 되고, 여러분 생업의 터전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하여튼 여러분 모든 게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돼가지고 하나님 복받은 모습이 막 보이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소원이 마음에 생겼어요. 제가 자, 첫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복을 받는 그 자체를 훨씬 넘어서는 더 중요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게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이거 두 가지 기도가 반복됩니다. 짧은 시편에 내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온 열방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그 다음에 또 6절에 내 생업에 복을 주시고 이 내가 복받음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주세요. 간단한 이 두 가지 기도예요. 이 기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시인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게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별개의 일이 아니에요.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 내가 복받음을 통해서 나의 복받은 모습을 보고 저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이, 내가 영육간에 복받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이 다니는, 저 친구가 다니는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고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이 두 기도가 같은 기도예요. 우리는 보통 이 기도를 다르게 기도하는데, 따로따로 기도하는데,
예,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로 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이 신앙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시인은 이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마락, 이 복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 포괄적인. 그러니까 복 그럼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받기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영육간에 잘 되고 영육간에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걸 스스로 파괴시켰죠. 그래서 또 외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외아들까지도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복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 복, 복만큼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게 없죠. 예? 복만큼 좋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복받기 원하시죠? 저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제 가족들, 제 자녀들, 여러분들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다양한 복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복을 주셨어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제일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게 가장 큰 복인데 이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축복 속에서도 그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땅의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가축과 농사의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복을 받았고, 이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양한 복을 주셨어요. 자, 시인은 하나님께 이 모든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지난주일에도 야곱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야곱이 이 잘못된 점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한 게 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가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예? 그 복을 사모하고 살았잖아요. 야곱이 나중에는 막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 붙잡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변화시켜서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셔서 이 복을 위해서 시편 이 기자처럼 기도하시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데 이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비추어 주세요. 하나님 얼굴 빛으로.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늦게 일어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창문이 동쪽으로 떠 있으면은 동쪽에 태양이 쫙 오르면서 창문에 햇빛이 쫙 들어가고 이게 쫙 들어서 늦잠도 못 자잖아요. 그죠? 예. 잠을 깨가 되는데 태양이 비치면 태양빛이 환하게 확 비쳐요. 제가 이제 조금 나이 먹으면서 눈이 침침해져 갖고 이 정도 조명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리.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요거 때문에 그래도 설교 본문은 보여요. 언젠가 이제 안경을 끼고 봐야 될지 모르는데 제 방에서는 조명이 좀 어두워 가지고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여. 안경을 끼고 돋보기를 몰래 끼고 봅니다. 원래 돋보기를 끼고 사람들이면 싹 벗고 이제 안녕하세요. 돋보기를 끼고 봐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태양빛 아래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들고 나가서 좀 태양빛 아래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조명이 눈도 나빠 눈이 침침해졌지만은 그 조명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 조명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조명을 좀 밝혀놔야 되겠다는. 태양빛 아래선 다 보이더라고. 태양빛 비치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여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예? 하나님 얼굴 분이엘 라 그러는데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봤다라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올 때에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쳐다보실 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은총의 빛이.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기도 하고 생명의 빛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에요. 사실은 앞에 복을 달라고 한 게 이 땅의 복을 얘기한다면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는 말은 이 땅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이렇게 내 인생에 임하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멋진 기도 아닙니까? 예? 얼마나 멋있는 기도예요. 그의 얼굴 빛을, 하나님의 얼굴 빛을 저에게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은혜의 빛이 쫙 여러분에게 비치니까 기도도 참 멋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날마다 내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태양이 떠서 그 태양이 나를 비추듯이 나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시고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없어지겠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쫙 비치니까.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기도한 이 1절의 기도는 사실은 민수기 6장 22절 26절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이렇게 요약해서 기도한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축복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사람 두 사람이 있다 그랬죠. 제사장하고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집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엄마만 믿는 사람은 엄마가 아버지예요. 영적인 아버지라 그랬죠. 부모님 안 믿고 나만 믿으면 내가 영적인 아버지야. 우리 집에. 예? 영적인 아버지, 우리 영적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해야 돼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인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는지 지금 우리 목사들에게 해당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목사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줬는데 그건 네가 목양하는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도 약속하셨지만은 제사장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제사장으로서 너희들이 너희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기도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다양한 기도들이 나오죠.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저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예? 복 주시고 지켜주세요. 내 성도들을.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목회자 새벽마다 뭐라고 돼요? 내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또 뭐라 그러대?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까 저 지금 읽은 기도죠.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루를 시작하는데 예?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좀 있으면 태양이 착 떠오르는 것처럼 그 태양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을 향해 주시고 은총의 빛이 비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저들에게 주님의 샬롬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사들 보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걸로 해서 기도 안 하면은 사꾼이에요. 사꾼. 자기 양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으로 찔려요. 더. 예? 더 많이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기도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그랬습니다. 목사들이요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너희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네 양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마 이 시인이 성전 예배에 가서 아마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듣고 돌아온 것 같아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듣고 돌아와가지고 그 기도를 머릿속에 이 기억하면서 똑같이는 안 했지만 그걸 요약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까 목사님이 전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 그 축복기도가 뭐예요? 은총이 나에게 주님 은총을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 얼굴 빛을 나에게 비춰주소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아까 제사장들이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가 그대로 내 인생의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죠 이 사람이.
예? 제사장의 기도를 그대로 외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오늘 이 경건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다 복받기를 바라고,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영육간에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좀 우리 성도들 중에 좀 잘 다 잘 되셔가지고 하여튼 모든 게 잘 되셔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주의 일도 막 좀 크게 하고 좀 하나님의 사역도 좀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 서로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영교회는 축복된 교회로 만듭시다. 자,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6절에 또 이 시를 마감하면서 더 기도라고요.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제 영육간에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했는데 시편을 끝내면서 6절에 그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게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인은 아마 농부였던 것 같습니다. 농부. 땅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농사 지은 것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소출이 풍성하게 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까 얼굴빛을 내게 향하사 복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농부니까 내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농사 짓는 것들이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른 비가 와, 씨 뿌릴 때 이른 비가 와줘야 되고 또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가 적당할 때 와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병충해들이 맡기고 가뭄이 있고 그럼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축복받은 땅이면 틀림없지만 비가 안 오면 망하는 땅이에요. 저 애굽 땅은 비가 안 와도 안 망해요. 왜? 나일강이 흐르는데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거기가 비옥한 삼각주를 이루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세계지리 시간에 배웠겠지만 세계 4대 곡창지대 중에 한 곳이에요. 거기는 하늘을 안 바라봐도 풍성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농사만 잘 되면은 막 진짜 포도를 둘이 들고 다닐 정도로 잘 되지만 비가 안 오면 쫄딱 망해버린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여러분 왜 축복의 땅인지 아십니까?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땅이에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비가 안 오면 끝장나요. 예? 그래서 늘 그 농사 때문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신명기 7장 13절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보다 우승하며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게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농사지은 것들도 잘되게 풍성하게 다 잘되게 해준다고. 또 모든 우양이 건강하고 또 다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온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이들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너무나 일도 잘 안 되고 지금 너무 힘든데요 목사님.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 기도하고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잠깐 동안 하나님 어렵게 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연단하실 때도 있고 또 특별한 목적 때문에 좀 안 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옛날에 저 산동네 매봉산 옥수동 산동네 살 때 보니까요. 그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나 판잣집 사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열어서 은성교회를 만들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다 가난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다 복을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목사님 주는 거 이게 구제 얻어먹고 살았는데 나중에 목사님 밥 사주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돼야 내가 밥이라도 한 그릇도 먹잖아요. 요새 우리 집사님이 목요일마다 커피를 사주셔가지고 커피를 먹는데 저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목사님은 밥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목사가 어디서 구제금 얻어다가 여러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갖고 목사님을 사주는 사람 되고 싶으세요? 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 보면은 하나님 다 복을 주셨더라고요. 저 시장에 가서 무슨 많은 저 사각박스 하나 갖다 놓고 생선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걸 복을 받아가지고 집도 사고 다 철거돼서 없어졌는데 가서 사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 요새 가끔 만나보면 뭐 공부도 안 하고 막 뭐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다 교회 댕기면서 같이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인데 요새 만나보면 다 잘 살더라고요. 다 좋은 부인 만나가지고 그것도 믿음 좋은 부인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다 잘 살아. 깜짝 놀랐어요. 난 저놈이 나중에 뭐 먹고 살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나보다 몇 배 잘 살더라고요. 야, 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책도 나왔어요. 내가 책은 읽지 말라 그랬어요. 책은 기복신앙으로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뭐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나 유명하고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엄마가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봐서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없이 그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라면서. 그러나 이 사람 믿음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자라면서 하나님 믿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소원을 갖고 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호르몬이랑 함께 살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자기 인생 앞으로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가정을 이루는 것과 꿈과 이런 게 다 있잖아요. 지금 비록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혀 있는 것 같고 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제가 아까 이렇게 제 딸하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카톡방? 단톡방? 우리 가정 단톡방이 있어요. 4시 우리 집사람하고 지환이하고 4시 하는데 있는데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하여튼 중학교 다닐 때 맨날 중고등학교 친구들 다 전교 1등 맨날 하던데요. 전교 1등 맨날 해가지고 고대 경제학과를 가서 다녔는데 이번에 졸업하면서 취업 이력서를 계속 내는데 계속 떨어진대요. 계속 안 돼요. 계속. 근데 이제 LG는 오늘 발표를 하는데 그게 딱 오늘 안 됐대요. 또 그게. 그래가지고 아까 위로하려고 앉아서 뭐라고 위로하지 아빠 이러고 이쪽으로 다 사놨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데 뭐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맨날 전교 1등만 하고 이런 친구인데 이상하게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 딱 돼야 될 것 같은데 객관적인 모든 걸로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준비하다가 걔한테 이렇게 얘기는 못 해줬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나 보다 얘가. 항상 얘는 잘 나가고 항상 1등이었고 항상 그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는 게 아닌가. 조금 겸손하게 만들어서 또 하나님 간절히 찾고 그래야 얘가 하나님 간절히 찾지 맨날 잘 돼서 빵빵빵빵 나가면은 언제 하나님 찾겠어요? 왜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교만해지겠죠.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더라고. 그런 생각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시면 그래서
여러분은 야베스처럼 이 시인처럼 기도하셔서 영육간에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고 여러분 생업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 인생 하나님들이 잘 되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랬으면 참 좋겠어. 어떤 제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들이 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좋은 직장을 갖게 되고 예? 그러죠?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돈도 벌고 가정도 이루고 좀 빨리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좀 제때 딱 결혼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예? 이제 아빠 지금 나이가 드니까 아빠의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빠의 마음이. 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세요. 오늘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아니 목사님 맨날 복 그러지 말라고 하더니 오늘 왜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의 기도를 보면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설교 끝날 시간 됐는데 설교는 아직 안 끝나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서 끝나면은 이게 무슨 기복 신앙과 비슷하고 미신과 비슷하고 뭐 뭐가 비슷하잖아요. 예? 기복 신앙과 뭐가 달라요? 그런데 이 시인이 왜 이렇게 간절하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나 혼자 이 땅의 소산이 잘 되고 어? 돈 많이 벌고 큰 집 짓고 이렇게 해서 나 혼자 잘 살라 그러나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뭐가 나옵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주의 도라는 말은 이제 길이라는 말인데 데레크 주님의 길 즉 주님의 구원 이게 따로따로 이야기하면 뭐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주님의 구원 이렇게 되겠지만 문맥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복. 내가 복을 받아서 그 주님이 나에게 복 주셨음이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네요. 모든 나라에게 알려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친구들 아는 사람들 저쪽 사람들 마포고 서대문구에 이렇게 알려지게 해달라. 알려지게 해달라. 복을 받는 이유가 자기가 복 받음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세상에 알려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알려지기를 원하죠? 3절 5절 여기 답이 3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니이다. 아멘. 이 소식이 알려짐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드리고 경외하고 저렇게 한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게 보여 삶에. 그걸 봄으로써 정말 저 사람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해서 자기 인생을 보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자기처럼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 5절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받는 게 목적이에요. 복받는 것도 기도 제목이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복받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면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므로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요.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음으로 내가 잘됨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게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솔로몬이 하나님을 젊었을 땐 잘 믿어가지고 여러분 큰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복받은 게 오늘 이 기도처럼 소문이 났어요. 모든 나라로 소문이 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왕들이 솔로몬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구경. 예? 저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이 복받은 모습을 보고 절도할 뻔했어요. 성경 나오잖아요. 어지러워서 절도할 뻔했어요. 예? 그래서 그 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인은 자신의 생업의 복을 달라고 아까 땅의 소산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 다음에도 또 7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내가 농사꾼인데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다 풍년이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것도 단지 농사 잘 져가지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 크게 짓고 거기다가 농사 잘 됐으니까 다 갖다 채워놓고 그걸 떡 쳐다보면서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이르라고 지금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댕기는 많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 지금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해요? 7절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 예.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고 농사가 잘 돼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기 또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부터 내가 직장을 갖고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공을 하는 모든 것들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내가 왜 잘 돼야 됩니까? 내 사업이 왜 잘 돼야 됩니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성취를 이루어야 합니까? 에?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해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의 기도가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 10번 이상 설교한 것 같아요. 10번 이상. 예? 그 저도 자꾸 설교하고 싶네요. 보니까 자꾸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원과 꿈을 갖고 예?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타는 모든 일이 영육간에 풍성하게 잘 되고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되게 하셔서 예? 바로 내 인생을 통하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